억지로 데리고 나갈 것인가? 아니면 세상의 의사를 들어줄 것인가? 세상의 의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. 무조건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다. 가장 중요한 건 의사를 물어봐라. 네, 안녕하세요. 설친이 여러분, 설치현 수의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에 답변을 드린 Q&A 시간입니다. 질문 주세요. 제가 예전에 비숑 친구랑 산책을 다닐 때는 꼭 하라고 했어요. 왜냐면 이제 비숑 친구는 겨울에도 집 안에서 우풍이 들어오는 곳에만 갑니다. 난방을 하면 너무 더우니까 밖에 나가서도 막 그렇게 추워하진 않았어요. 근데 세상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요즘 산책하기가 정말 힘듭니다. 예전에는 옷을 들고 줄만 딱 들면 뛰쳐나오던 아이가 이제 고개를 돌려버려요. 고민을 해봤어요. 억지로 데리고 나갈 것인가? 아니면 세상의 의사를 들어줄 것인가? 세상의 의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. 추위를 많이 타는 동물은 작은 동물들이에요. 왜 그러냐면 부피당 체표 면적이 클수록 열을 많이 뺏기게 되고 더 추위를 많이 탈 수밖에 없어요. 부피당 체표 면적이 큰 동물은 작은 동물이겠죠.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코끼리가 있어요. 코끼리는 부피가 이만한데 이 부피를 싸고 있는 체표의 그 피부는 부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. 근데 뭐 쥐들 보세요. 부피가 이만한데 체표 면적이 이만큼이에요. 그러면 부피당 체표 면적이 훨씬 더 커지면서 내 열을 뺏길 확률이 높아지면서 추위를 더 많이 타는 거거든요. 세상이 같은 경우는 3.5kg에 만져보면 지방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. 온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. 소, 중, 대의 위험한 온도를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. 여기 보이는 표처럼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에서 5도 사이 내려가면 조심해 주셔야 돼요. 또 중형견 같은 경우에는 영하 4도부터 조금 위험하다라고 해서 영하 9도보다 더 내려가면 이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.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한 영하 10도부터 위험하다라고 봐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표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.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. 이게 괜히 자기가 싫다라는 걸 억지로 했다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거나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하루 이틀은 좀 참아봤어요. 왜냐면 몇 번 억지로 나가봤더니 나가자마자 들어가세요. 한 이틀 정도 안 나가잖아요? 그러면 한 3일 뒤에 줄을 들면 후다닥 튀어나옵니다. 그러면 나가요. 이런 아이를 딱 키워보니까 느끼는 게 무조건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다. 가장 중요한 건 의사를 물어봐라. 너무 뭐 건강에 염려가 될 정도로 안 나간다. 그러면 그때는 몇 번은 좀 이제 억지로 데리고 나가겠지만 매일매일 싫다라는 거를 억지로 데리고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, 네. 그건 나가야죠. 그거는 의사를 물어보다 보면 나가자는 표현을 할 거예요. 왜냐면 싸야 되니까. 그래서 잠깐이라도 배변만 하고 들어오려고 한다? 들어와 주시면 돼요. 억지로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럼 원래 산책을 1시간 하던 아이들이 밖에서 막 10분, 20분으로 줄어버리잖아요? 그러면 남은 에너지를 집에서 열심히 풀어줘야 돼요. 뭐 노즈워크도 있고요. 아니면 보호자랑 할 수 있는 터치, 코이파이브를 이용한 똥개 훈련. 집에서 가장 끝에서 끝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.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놀러플레이 저희 어플 만든 거니까 할 수 있는 DIY 토이나 교육 영상들도 있거든요. 교육은 절대로 훈련이 아닙니다. 이거 막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머리 쓰는 거 은근히 에너지 많이 소모돼요.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가만히 앉아있는데 왜 피곤해요? 사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곳은 뇌입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머리 쓰게 하고 보호자랑 소통하면서 하는 교육들이 강아지들 되게 피곤하게 만들 수 있어요. 피곤한 개가 행복한 개니까. 산책이 필수라고 해서 다 견종도 다르고 개체마다의 추위에 견디는 능력도 다 다른데 남들이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.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자. 그리고 남은 에너지는 집에서 우리 보호자와 함께 뉴워크나 놀이교육 같은 거나 활동 등을 통해서 풀어주자. 그걸 도와주는 게 뭐? 네, 놀러 어플입니다. 네, 이제 진짜 겨울이 저도 좀 힘들어요. 아무래도 햇빛도 많이 못 받고 세로토닌 합성도 저하되는 것 같고 날씨 추우니까 막 근육도 뭉치고 우리 반려견들에게나 우리한테나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복한다면 곧 따뜻한 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놀러오세요. 안녕.